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. 그때는 저도 신인이고 1군에서 처음 이렇게 시즌을 보내느라 아무런 준비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. 뭐 따라가다 보니까 형들을. 그때는 성적이 안 좋더라도 그냥 당연히 1등 할 것만 같았던 느낌이었는데, 혹시 못해도 다른 형들이 그걸 제 못한 거를 묻어주듯이. 그 당시 저희 팀이 좀 그랬던 것 같고. 그랬는데 지금은 또 1번 타자로서 역할을 또 수행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. 옛날 시민 야구장이 아닌 이 라이온즈 파크로 바뀌고 나서 처음이기 때문에 좀 기분이 좀 묘한 것 같고. 올해 같은 경우는 진짜 개개인의 능력도 물론 안 좋으면 이 정도 순위가 안 나오겠지만 이게 서로 도와준다고 해야 되나? 메꿔준다고 해야 되나? 누가 좀 잘하고 있으면 누가 못하고 있는 거를 또 커버해주고, 또 이 선수가 또 안 되면 또 이 선수가 커버해주고, 그런 응징력이 올해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네. 투수도 타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.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과 지금과는 조금 다른 것 같고, 형들과 이렇게 또 같이 하다 보면 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 같이 하나가 돼서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�ien, ya que se pudo lograr estando yo aquí y me alegra bastante que conmigo siendo parte del equipo hemos podido pasar a la postemporada. 이겨서 올라가서 또 우승까지 하면 좋죠. 첫 가을 야구기도 하고 많이 기대했던 가을 야구 드디어 하게 될 수 있어서 기쁘기도 하고 많이 설렙니다 지금. 꿈의 무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은 가을 야구를 직관하러 갔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소름 돋을 장면도 많았고, 가을 야구는 그런 무대에서 뛰는 것만으로도 정말 멋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무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뛴다는 것 자체가 꿈만 같은 것 같아요. 사실 아직 경기가 남아서 그런지 직접적으로 와닿는 게 없는 것 같고, 기대되고 설레고 뭐 긴장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확실히 끝나봐야 뭔가 실감이 날 것 같아요. 제가 처음에 복귀했을 때 팬분들에게 인사를 할 때 포부를 그렇게 밝혔는데 그 약속을 조금 지킨 것 같아서 기분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. So the fact that we have a chance to, you know, be there and we're in the postseason and we're already advanced a couple rounds from getting second place, that's a huge bonus. 제가 삼성 와서 이제 꼭 가을 야구를 한번 진출하고 싶은 목표로 왔는데 뭐 그 목표가 달성한 거에 대해서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라팍에서 첫 가을 야구라고 알고 있는데 팬 여러분들한테 좋은 선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. 또 삼성 라이온스 1원으로 열심히 고생한 동료들과 같이 가을 축제에 뛸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. 6년 동안 이렇게 좀 안 좋은 성적으로 좀 하위권에 머물다가 그런 아픔을 또 견뎌내고 포스트시즌에 이렇게 진출하게 돼서 엄청 기쁘다기보다는 좀 늦지 않았나, 좀 더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 기분도 좋지만 또 한켠으로는 아쉽기도 했던 것 같아요. 옛날이랑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15년도가 마지막이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지도 몰랐고, 하위권을 좀 오래 하다가 이렇게 포스트시즌 오니까 오히려 더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. 이 라팍으로 옮기고 나서 가을 야구를 못했었는데 먼저 시민 야구장을 썼던 저로서는 그 감회가 좀 더 뇌가 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6년 만에 일단 포스트 시즌 가게 된 거는 너무 좋고 기쁜데 아직까지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. 마지막 1위 결정전에서 패한 그게 있어서 좀 그게 좀 너무 아쉽고, 그래도 한 시즌 잘 치러 왔고 그 팬분들이 진짜 코로나인데도 열정적으로 와주셔서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포스트 시즌 갈 수 있는 것 같고, 또 아직 포스트 시즌 남았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1위 결정전에서 진 거를 꼭 대갚고 마지막에는 꼭 웃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So it's just it's a great time to, you know, be a ball player because you get a nice chance to play, you know, extra baseball for the fans and you get a chance to play for that ring. So anytime you get a chance to play for the championship, that's what you live for. 포시즌은 또 중압감이나 무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주어진 임무 확실하게 해서 잘 던지겠다. 나는 잘 던지겠다. 다들 어떤 마음으로 임할지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,
De la misma manera que siempre lo he hecho, siempre trabajar duro, positivo, con mucha fe y a tratar de dar lo mejor, así lograré el objetivo que es quedar campeones. 단기전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고 뭐 여러 선수들 중에 미친 선수들만 한 몇 명만 나오면은 좋은 경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인대 하나에 우승 하나, 100%라니까 지금. Definitely excited, and I think the team's ready to go, and you know the goal is to win the championship. So. 오랜 시간 이렇게 기다려온 만큼 열심히 하겠다, 잘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묵혀놨던 그런 감정들을 좀 많이 표현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. 네, 타이브레이크 때 그런 좋은 피칭을 했던 걸 이제 경험 삼아서 네, 가을 야구 때 그렇게 똑같이 던지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의 최대 강점은 저희 팀이 정말 원팀이라는 거예요. 그만큼 선수들끼리 똘똘 뭉쳐있고 또 그만큼 팀워크가 좋기 때문에 어떤 힘보다도 정말 강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 팀워크라는 게 각오라고 할 것도 없고요. 그냥 뭐 매경기 매경기 정말 결승이잖아요. 한 경기도 지면 안 되고 당연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긴 말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냥 준비 잘 했고 또 준비한 만큼 제가 할 역할은 또 투수들의 어린 친구들 잘 이끌어서 좋은 경기 펼치는 게 제 첫 번째 임무인 것 같으니까 한번 잘 이끌어 보겠습니다. 이번에도 제 인대가 다친 걸로 인해서 선수들이 하나로 뭉쳤듯이 또 선수들 하나로 뭉치고 팬분들도 하나로 뭉치고 모두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뭉친다면 분명히 여기 라팍에서 순위 결정전에 빼앗겼던 그 1위를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라팍에서의 첫 가을 야구인 만큼 또 선수들이 준비 잘하고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는 우승이 목표고 끝까지 선수들도 재밌게 야구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좀 믿고 있고요. 1위 결정전에서 정말 아쉽게 패해가지고 이제 코리안 시리즈 직행 티켓은 못 줬지만 이제 플레이오프 때부터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잘 이겨내면서 이제 다시 한국 시리즈 가서 꼭 마지막에는 얻을 수 있도록 보답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무조건 이겨서 끝까지 제일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그런 팀이 되고 싶습니다. 그만큼 팬분들도 정말 열정적으로 응원을 해주실 거고 승패를 떠나서 야구장에서는 좀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이 좀 움츠러들어 계셨었잖아요. 근데 야구장에서만큼은 조금 스트레스 확 푸시고 이 승패에 대해서는 선수들이 책임질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 선수들 너무 준비 잘하고 있으니까 1등 할 것 같습니다. 1등 하겠습니다. 돌도 말고 그냥 닥치고 예, 이기겠습니다.